네. 자, 확실히 입시 한판 왔네요. 자, 오늘은 페이지 33페이지.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지반조사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지반조사. 자, 이 지반, 제2절 이 지반조사 부분이, 자, 이번 시험에는 아마 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문제 배분이 거의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2절 위주로 올해는 공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자, 이 파트, 제2절 우리가 지반조사 쪽에서, 자, 여기에서 올해의 중점 포인트는 아마, 자, 거기 1, 먼저 지반의 성질 부분하고요. 지반의 성질 부분하고, 그다음에 6번에 지방 계량 쪽이 될것 같습니다. 지방 계량 쪽. 이두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크호스로 좀 등장이 될수 있는 게 지내력 시험이 조금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지내력 시험. 이렇게 봐두시면 총 6파트인데 이걸 위주로 중점을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지 그 33페이지 지반의 성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중 응역이 나오죠. 지중 응역 분포가 나오는데, 자, 지중 응역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바로 지중 응역 개념이 됩니다. 자, 기초가 있을 때, 자, 보통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응역 개념을 배웠죠. 응역이라는 것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뭐라 했습니까? 응역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 응역 개념은 그럼 밑에서 자 응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중 응역이 지반 속에서 지중 응역이 발생할 거란 거예요. 지중 응역이. 그러면 지중 응역의 크기는 화살표 길이가 되는데, 크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가상흑에서는 이 지중 응역 크기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지중 응역 크기가 동일하게 되지만 실제는 다르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는 확실히 좋죠, 맞지? 여러분들 드라마는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비현실이잖아. 참 좋아, 맞지? 사랑도 영원하고, 맞지? 어떤 데는 맞지? 아닙니까? 사랑은 18개월밖에 안 가는데, 맞지? 과학적으로 18개월 가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이 뇌에서 사랑을 하면 이 뭐가 틀려진다 하잖아요. 어떤 기간이. 근데 그걸 측정해 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18개월을 못 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가상 드라마에서는 틀려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중 응역 크기적인 측면이 동일하지만 연약 지반의 실제 지반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질토하고 사질은 모래를 사질이라 하죠. 모래. 사질토에서 지중 응역은 자,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기초가 있을 때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오게 되면 밑에서 지중 응역이 생기는데 동일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어디가 최대가 되는가 하면 하살표 길이가 지중 응역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질 지반은 중앙부가 최대로 나타납니다. 지중 응역은 지중 응역 개념은
중앙부가 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부가 최대로 나타나고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사질 집안은 중앙부가 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축조했을 때 사질 집안에 건물을 짓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면 자 센터에서는 지중 응력이 크니까 많이 받쳐줍니다. 근데 주변부에서 적게 받쳐주니까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치마 형태는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 응력 크기하고 치마 형태는 반대로 나타나요. 명심하세요. 지중 응력 크기하고 무엇은? 치마 형태는 반대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의 양쪽 주변부 양단 부분에 치마량이 큰 거예요. 치마 형태는 명심하세요. 지중 응력 크기하고 무엇은? 치마 형태 치마량은 반대예요. 많이 받쳐주면 적게 치마되고 적게 받쳐주는 데가 무엇이다? 많이 치마가 됩니다. 농담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형태다. 이걸 받치는데 센터에는 강호동이나 이런 시민선수 장정 같은 사람이 받쳐주고 주변부는 이윤석 씨가 받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디가 처집니까? 이윤석 씨가 처지겠죠. 오래 버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윤석 씨는 오래 못 버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치마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심하세요. 지중응력 크기하고 치마량은 틀려요. 이걸 치마량으로 보면 안 돼. 밑에서 얼마나 힘을 많이 받쳐주냐 이겁니다. 그게 지중응력 크기예요. 그래서 지중응력 크기하고 치마 형태하고 혼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잘 해나오셔야 돼. 열심히 해나오셔야 돼. 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질은 이렇게 되는데 이 점토. 자, 점토 이런 전액 지만에는 자, 어떻게 되는가? 틀려집니다. 예. 그래서 기초가 있을 때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자, 점토 지반에서는 지중 응력이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질 지반은 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센터가 어떻게 제일 작습니다. 지중 응력 크기가 하살표 길이가 지중 응력 크기예요. 그럼 얘는 점토 지반에서 이 지중 응력 분포는 지중 응력은 어디가 최대가 된다? 주변부가 최대가 됩니다. 주변부가 반대로 쓰면 됩니다. 사질 지반하고. 그런데 중앙부가 최소의 개념이 됩니다. 최소. 그러면 자 지중 응력 크기하고는 항상 치마 형태는 같게 나타난다. 반대 나타나? 반대. 반비례. 그러면 건물을 지었을 때자 점토 지반에 건물을 짓게 되면 중앙부가 지중 응력이 작기 때문에 중앙부 치마량이 큰 거예요. 치마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다. 그래서 어디가 치마량이 커진다? 중앙부 치마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치마량이. 그래서 건물의 치마 형태는 점토 지반에 건물을 지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수험생 힘들이 하는 게 지중 응력 크게 하고 있죠? 치마 형태가 다르니까 자꾸 헷갈려 합니다. 분명히 공부를 해놓고 시험 맞추면 이상하게 틀릴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자, 지중 응력을 묻는지 치마 형태를 묻는지죠? 이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혼돈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학습을 정확히 해두시. 그죠? 안 되면 외워버려요. 외웁니다. 안 되면 외워요. 사질 지반은 중앙부가 뭐가 돼? 자, 그래서 지중 응력이 중앙부가 뭐다? 최대죠? 그래서 하나를 외워버려. 사중대 해가지고 지중 응력 뭐다? 크기야. 지중 응력 크기는 뭐다? 사중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워놔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럼 반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항상 반대. 그럼 아까 지중 응력 크기하고 치마량하고도 반대라 했죠? 이게 반대로만 쓰시면 돼요. 하나만 딱 적어 놓고. 사중대. 그래서 남자분들 유리해. 남자분들 자 갔을 때 군에 갔을 때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중에 하나였죠?
아참 또 본부 중대가 있구나 혹시나. 아 본부 중대도 있죠? 없는가? 몰라요? 아 나. 자 보시오. 그리고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자 사질토하고 점토하고 비교해놨습니다. 사질하고 점토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질하고 이 점토적인 비교 측면을 봤을 때, 자 올해를 대비해서 사질하고 점토하고 모래하고 비교했을 때, 자 시험에 냈던 거하고 앞으로 나올 거하고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투수 개수, 투수, 물 빠지는 성질, 물의 투과 성질은, 이 투수성은 당연히 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모래가 좋죠. 점토는 적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논농사, 벼농사 질 때 이겁니다. 모래에서 논농사 못 짓죠? 사막에서 벼농사 짓습니까? 사막에서 물, 비 오면 쫙 다 내려가는데, 맞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럼 이 투수성하고 사실상 이겁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안밀속도 나오죠. 자, 여러분들 제가 노란 글로 쓰는 걸잘 보세요. 예. 이 안밀속도 또는 침하속도 해도 괜찮습니다. 침하속도. 그래서 안밀속도는 얘가 빠릅니다. 빠르고 얘가 느립니다. 얘가 느린데. 자, 투수성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비례 관계에 놓여집니다. 투수성이 좋을수록 안밀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게 형성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안밀 개념의 용어를 설명해. 안밀은 잠깐 넘겨보시면 34페이지에 보면 거기 센터 중앙 부분에 자 거기 4번에 안밀해놨어요. 제하에 의해서 강국 제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라고 합니다. 제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강극수가 제거되어서 지반이 자 뭐다 압축되는 현상을 뭐다 안밀이라 해요. 그러면 강극수가 빠져나가야 되죠. 물이 빠져나가야지만 압축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안밀 속도가 빠를수록 자, 이, 자, 그 투수성이 좋을수록 안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압축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밀 속도하고 이거는 그래서 비례 관계에 성립됩니다. 자, 그런데 원위치에서 건조 수축량을 보시고 건조 수축량은 얘가 적고 자, 이 점토가 클 수밖에 없죠. 점토가 많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막이 갈라진 거 보셨어요? 사하라 사막이 갈라지고 이런 거못 봤죠? 사하라 사막은 막, 뭐, 낮에는 58도, 막, 50몇 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맞죠? 복사열에 의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온도 높은 데가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맞죠? 지구상에서 제일 온도 높은 데 그거 맞죠? 사하라 사막일 겁니다. 가장 고온이 되는 데가. 그러면, 아, 여러분 50몇 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 힘들겠죠? 그러면 그래도 사막이 갈라지는 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논바닥이나 강바닥은 어떻게? 갈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축이 많이 되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침하량하고 건조 수축량하고 비례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이 안밀 속도는 사질토가 빠르지 모래가 빠르지만 침하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하량은 누가 클 수밖에 없다? 점토가 얘가 좁고 같은 비례관계 얘가 커집니다. 그래서 침하량은 누가 커진다? 점토가 커집니다. 명심하세요. 점토가 커집니다. 침하속도는 누가 빠르지만 사질토가 침하속도는 빨라요. 그러지만 침하량은 누가 커진다? 점토가 커집니다. 혼돈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비례고 얘하고 얘하고 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시험에 나와서 투수성은 이거는 한글만 읽으면 맞추도록 냈습니다. 예. 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내부 마찰각이 나옵니다. 내부 마찰각도 시험은 나왔고요. 자 내부 마찰각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뜻합니다. 마찰각. 이것을 내부 마찰각이라 칭합니다. 내부 마찰각은 얘가 크죠? 얘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각이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이 흙 입자라 생각하시고 얼굴에다 문대어 봐서 마찰력이 심하면 내부 마찰각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계속 문대어 봐요. 얼굴 뭐 할 때까지? 희선 할 때까지 문대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냈고 이거하고 이거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보면 유동화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 해 놓으시고 유동화 액상화 현상. 유동화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유동화 액상화 현상은 34페이지 중앙센터에 6번에 보면 나요.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 사질 집안이 진동이나 지진이 됐을 때 집안이 전단 장력을 상실하고 액체처럼 거동 나오죠? 거동은 움직이는 것을 거동이라 해. 그래서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뭐라 한다? 액상화, 유동화라 해. 그래서 누가 클 수밖에 없다? 사질토가 큽니다. 얘가. 사질토가 크고 얘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현상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유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면요. 유동화 현상이 발생된 위에 건축물은 진짜 튼튼한 것 빼고는 다 붕괴예요. 강한 것 빼고는 다 붕괴입니다. 웬만한 건물은. 그래서 유동화 현상이 발생하면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시한 매립지 있죠. 매립지는 땅 사면 안 돼. 집지기에서 그래서 가거에 늪지대 아니면 저기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서해안 같은데 뭐라 말해요? 다 뻘인데 간척사업하죠? 후가 매립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쁘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하면서 요걸 잘 보세요. 요거 안밀속도 침하량 유동화 현상 이 분야를 정확히 해두시고 2번에 지반조사는 이 절이 지반조사지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34페이지 2번 있죠? 이건 심심하면 한번 읽으세요. 읽으시고 우측에 지반조사 순서나 한번 봐둬요. 사의 본축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로 진행이 되더라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5페이지 3번에 지반조사 방법 자 이거는 두 문제를 냈고요. 종류를 두 문제 냈습니다. 자 작년엔 지문 한 줄 종합 내면서 지문 한 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문제가 기출됐어요. 두 문제 기출됐는데 종류를 냈어요. 종류 그러면 종류는 끝난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종합문제 지문을 낸다든지 어떤 하나를 묻는 형태를 할 수 있다. 근데 17회 때 지문이 나왔습니다. 표준 간입 시험이. 자,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4번이거든. 표준 간입 시험에 대해서 지문이 나왔고. 그러면 일단 간단히 봅시다. 먼저 1번에 무슨 거 있다? 짚어보기. 자, 짚어보기는 이게 짚어보기입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밭을 구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논이었대게 논. 논은 어디 됩니까? 논도 땅도 다양하죠. 아이, 논 잘못하면 질퍽질퍽한 논도 있죠. 아, 자, 논 모릅니까? 밭은 알죠? 논도 알죠? 그러면 쇠막대 같은 걸로 쇠막대로 구급질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러면 보통 쇠막들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노가다 뛰어보신 분들은 데꼬락 했죠, 데꼬. 아, 남성분들 많잖아. 아무도 안 떼봤어요? 아, 못 빼는 게 빠르고. 맞아? 현장에서 보통 떼고 빠르. 이래, 녹아다 이래. 그러면 그런 거죠. 쇠막대로 쿡쿡 찔러가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건 쉽게 단독주택 정도 질때 하는 거야. 집안에 찔러가지고, 집안, 약한 집안에 얼마나. 그걸 알아보는 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 파기 나오죠. 직접 파보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시험 파기고요. 파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보링. 보링은 집안에 뭐 뚫는 거다? 구멍 뚫는 거예요. 집안에다가 구멍을 뚫어보는 거예요. 구멍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어보는 게 보링이에요. 그럼 흙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흙의 종류나 초반에는 뭐 이제 사지 모래였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점토하고 밑에는 안반이고 이렇게 해서 집안의 구성을 알수 있는 거고. 파다 보니까, 물이 나오네? 맞죠? 물이 젖은 흙이 나온 거다? 지하수의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맞죠? 이런 거 하는 데에서 집안에 구멍 뚫어보는 게 뭐다? 보링이에요. 자, 그런데,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37은 또 아세요? 아, 얘는 지가 문제 될 때까지 하면 돼.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지문 나왔어요? 지문이 나왔다 뿐이에요. 얘는 지가 답될 때까지 하면 돼. 표준 간입 시험. 아, 교수님들이 슬럼프 시험하고 표준 간입 시험은 좋아하거든. 그래서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것 또 해놓으세요. 앞전에 나왔지만 또 하세요. 자, 이 표준 간입 시험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표준 간입 시험이 이겁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흙의 종류는 알거든. 여기 밖으로 나온 재료 가지고 흙의 종류는 알수 있는데 그 흙이 얼마나 밀실하게 있는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어떻게? 땅 속에 얘한테, 흙한테, 나온 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얘 안에서 참 밀실하게 있었니? 네가 안에서 내부 마찰력이 얼마 되니? 이런 건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그래서 그 표준이 바로 이거예요. 표준 간입용 시험 표본 추출기를 그 밑에, 표준 시험 장치는 밑에 37페이지 있고 밑에 그림 보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 박습니다. 그럼 추의 무게가 63.5kg이고 낙하 높이가 76cm. 이게 표준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추의 무게가 63.5kg이 아니고 1톤이에요. 그럼 틀려지죠? 때려 박을 때. 63.5kg의 추를 때려 박는 게잘 박힐까요? 1톤으로 갖다 박는 게잘 박아요? 1톤이겠죠?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때릴 때도 이거죠? 높이에 따라 틀려지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망치로 충분히 힘을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아, 공간이 좁아. 이래 할 수가 없어. 요래 톡톡 박으면 안 들어가죠? 구리하고 틀리잖아. 그래서 그 표준 상태에서, 표준 간입시험은, 몇 센치인가 하면 30cm마다 간입하는데, 30cm 간입, 그래서 이겁니다. 표준 간입시험입니다. 간입하는데 뭘로 구한다? 타격 횟수로 구하는 거예요. 타격 횟수, N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N값으로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거예요.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구하는 거예요. 역학적 성질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역학적 성질 대표적으로 뭘 측정하는가 하면 이런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밀실도. 밀실도에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횟수, 타격 횟수, N 값. 타격 횟수 N 값을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격 횟수가 많아진다는 그 집안이 뭐다? 단단하다, 밀실하다 이걸 나타낸 거죠? 그 집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마찰각을 측정해요. 내부 마찰각. 이런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력.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집안이 지지력 구할 때. 자, 그래서 명심해 두십시오. 이거는, 뭘로 구한다?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게 타격에서 몇번 때려 박았네. 이걸로 구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76cm, 63.5kg 이런 거 외우지 말아요. 외우지 말아요. 내 몸무게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농담이고. 아, 옛날에 내 몸무게가 65kg일 때 승강기 1인 기준이 65kg였거든요. 그래서 고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야, 근데 내 몸무게가 지금 70kg까지 늘어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더 찌네요. 밤에 먹지 맙시다. 아, 집에 가서 작업한다고 12시 이때 내가 뭐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자꾸 먹었대만. 우와, 처음 다 복부로 다 갔는가 봐. 살찝니다. 밤에 드시지 마세요. 자, 이게 표준 간입시험입니다. 올해 또 해놓으세요. 딴 건 몰라도 된다. 요 개념만 정확히 해놓으세요. 집안 조사 방법이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8페이지 메인 테스트. 자, 요 두 가지 해놓는 거예요. 5번에 메인 테스트. 자, 메인은 날개고요.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테스트는 시험이죠. 메인 테스트. 근데 메인 테스트는 십자형 날개야. 십자형 이 날개를 때려박아요. 회전하는 거예요. 이거 보링 구멍 뚫었잖아. 로드 끝부분에다가. 아, 우리가, 아, 이거 구멍을 뚫을 때 있잖아요. 밖에다 간을 박는데 그걸 케이싱이라 하고, 중앙에 이제 중심축이 필요한데 쇠가 그걸 로드라 하거든. 아, 참, 그런 건 시험 안 나오니까 설명 필요 없다. 자, 그럼 메인 테스트는 이겁니다. 모름이 이거 기억하면 돼요. 우리 여성분들이 자, 보통 하면 밀가루 이런 거 갤 때 이렇게 막 잡아 쇠로 된 거 흔들죠? 쫙 쪄요. 근데 이게 반죽이 안 되면 잘 돌아가. 반죽이 되면 안 돌아가. 맞죠?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건 회전을 하는데, 자, 이건 땅이 진흙에 점착력이 좋으면 회전 속도가 느릴 거고, 맞죠? 점착력이 없어. 완전 이건 맹물에 가깝다. 그럼 회전 속도가 빠르겠죠? 그걸로 좀 판별하니. 그래서 이 메인 테스트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연약 점토 지반이야. 연약 점토 지반에, 연약 점토 지반이 진흙이에요. 진흙. 연약 점토 지반이 진흙입니다. 그래서 연약 점토 지반의 이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점착력. 점착력 판별 시험이에요. 판별 시험. 이것을 메인 테스트라고 합니다. 메인 테스트.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무슨 집안에만 쓴다? 진흙 집안. 그러면 쉽게 뻘. 뻘이나 넙지대, 웅덩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서 하겠다는 게 서해안. 그러면 자, 매운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죠? 아, 저기 서해안이죠. 거기 태안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면 요새 뭐 그 뭐지 새로 맞은데 뭐 무슨 그게 있죠. 새만금 이런데. 그런 데서 집을 짓겠대.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메인 테스트. 이걸 하는 겁니다. 아, 또 엉뚱한데 우리 여기 대전 아무 데가 막 메인 테스트 하면 안 돼. 일본 혹은 돌리면 안 돼. 밭에 이런 데 막 잡아 돌리면 안 돼. 뭐 하려고. 자, 이거고. 그 다음에 6번에 물리적 지하탐사인데, 물리적 지하탐사는 세부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에요. 이 물리적. 물리적 지하탐사는 이겁니다. 자, 조사 범위가 강범위에요. 조사 범위가 강범위. 너무 넓어요. 넓어서 어떻게 하는가. 안반이 대략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연약진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시험이 바로 물리적 지하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탄성파식 나오죠? 이거는 개념만 자꾸 들으시면 돼. 탄성파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진파. 지진이 올 때, 자, 모래층하고 점토층, 안반층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지진파가. 그 파장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탄성파입니다. 그러면 지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약을 폭파시켜서 인공지진을 일으켜서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탄성파입니다. 그리고
전기저항시험, 각 물질마다 전기저항이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모래하고 진흙하고 틀려요. 전기저항이. 그리고 안반에서의 전기저항이 다릅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전기저항시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미 등장됐으니까 끝났고. 그래서, 자, 이겁니다. 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뭐하고? 표준? 간입시험하고 베인 테스트.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만 하세요. 자, 그리고 4번에 지내력이 나옵니다. 지내력. 나오죠? 지내력이란 것은 지지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자, 지내력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기초를 설계하려고 하면 그 집안을 지내력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지내력이 약하면 보강을 해야 되거든. 보강을 하든지 기초판의 설계를 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내력 입고로 지지력이에요. 지내력이 지지력입니다. 지지력. 그래서 집안이 자 요번까지는 용어 설명해 주면서 나갈게. 기본기 위주로 나갈게. 자,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발 포기 좀 하지 마세요. 이 포기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대전 학생들이에요. 야, 끝내주기 빨리 포기. 한번 찔렀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맞아? 딴 데는 안 빠져. 근데 이상하게 이 대전 학생들은 이따가 막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사라져. 뿅! 하고 없어져. 빨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 찬스에라니까. 내가 찬스에는 자주 이야기 안 해. 12회 때 이야기했고, 16, 18회 때 이야기했어. 최근에. 중간 사이에 내 이야기 안 했어. 찬스에입니다. 이야기 안 했어. 처음부터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찬스일 때 따세요. 항상 내 말은 씨가 되고 그대로 됩니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저한테 찍힌 사람들 헤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와 나한테 찍힌 사람은 1차를 합격한 내가 소원 빌어 됐긴 했는데 2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왔어. 근데 모든 학원에서 그 사람을 안 받아줄라케. 학원의 주의 깊이 이루거든. 모든 학원에서. 아무데도 안 받아줘. 학원에 오면 그 사람 오면 마이너스 요인이라서. 그 사람 오면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안 받는 게 학원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혀. 어떨 때는 학생들 괴롭히지 않으면 선생님을 괴롭혀. 나한테는 죽죠. 내 성격을 알아가지고 저는 절대 저한테는 저요 고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을 막 괴롭히고 그래. 그래서 학원에서 안 받아줘. 어느 학원에서도. 그분은 분명히 다른 데 가야 돼. 서울을 떠나야 돼. 그러면 받아줄 것 같아. 모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 얼굴 다 기억해놨다. 누가 포기하는가 봐야지. 포기하지 마. 올해 아시게 됩니다.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올해 잘 안 좋으니까. 아니요. 요번에는 잘 안 좋네. 작년에는, 아니, 17회는 너무 잘 졸아가니까 학생들이. 농담 아니라니까. 한데 인터넷 떠난 거 봐요. 맞아? 17회는 잘 졸았어. 이 좋은 사람, 졸지 마세요. 그래서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지내력이야. 근데 요거는 순서가 나왔었어요. 기출된 건 순서가 기출됐어요. 11회 때.
좀 된 것 같아, 느낌이, 지내력이. 근데, 이거는 조금 좀 힘드니까 수업은 안 할게요. 일단 개념만 기억하고, 지내력, 자,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지내력 시험하고 무엇이 있다? 간접, 예. 직접 지내력 시험하고 간접 지내력 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개념만 설명해 주게. 자, 직접 지내력 시험은 직접, 기초가 들어설 면에다, 여기다가 제하판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제하는, 아까 이야기했죠. 제하는 뭘 제하라 했어요? 하중을 가는 거. 하중을 가는 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제하판. 이걸 평판이라고 해요. 평판. 두께 2cm의 강판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내압판이라고도 해요. 내압판. 이렇게 칭하는데, 여기 하중을 그 틀, 그리기 싫어서 틀은 안 그릴게요.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그 틀이 나와요. 그 틀에서 이 하중을 가하는 겁니다. 하중을 가해가지고 이 치마량을 측정해요. 총 치마량을 갖다 측정해서 이걸로 지내력을 구하는 거예요. 지내력을 구합니다. 아, 작년에 지문 딱 한 줄 쓰더라고. 아, 이 인간들 진짜 기쁘게 한 줄만 써. 지내력을 구하는 거예요. 지내력을 구하는 이게 무슨 셈이다? 직접 지내. 그래서 이걸 제하판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직접 진행 시험을 평판,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하중을 가해서 진해력을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이고. 개념 알아두세요. 일단은 직접 진행 시험, 직접 하중을 가했죠. 맞죠? 그래서 직접 진행 시험이 진해력. 그래서 봐, 진해력 개념,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맞죠? 그렇게 그래, 네 하중 얼마나 지지할 수 있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하를 가해가지고 지하시험. 그러면 사실 진해력을 구할 때 지하시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확도 있겠죠?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직접 하중을 가는 거. 그러면 간접 진해력 시험은 이거는 이겁니다. 집안에다 말뚝을 때려 박아보는 거야. 시험 말뚝 박기를 하는 거야. 그 말뚝 지정을 할 건데 미리 연습 삼아 박아보겠다는 거야. 시험 말뚝 박기를 해요. 세 번 이상 때려 박는데 이때 여기서 타격, 이제 여러분들 말뚝 때려 박는 거 보셨죠? 쿵쿵 하면서 했죠? 보셨죠? 그러면 와, 참 시끄럽죠? 그러면 이겁니다. 타격을 하는데 5회나 10회 타격을 하는 거예요. 타격을 해가지고 이때 간입량을 구했는데 평균 간입량을 구합니다. 평균 간입량 가지고 지내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지력을, 지내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 지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간접. 왠가면 이거는 직접 하중을 가한 것이 아니죠. 말뚝을 때려 박아가지고 무엇을 했다? 간입량 측정한 거야. 맞죠? 얘는 뭐 해가 했는데 하중을 가해서 측정한 것이고. 그래서 얘를 간접 진해역 시험 또는 말뚝 박기 시험이라 해요. 말뚝 박기 시험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말뚝 박기 시험. 자, 그런데, 자, 이 분야는 말뚝을 내면서 지문을 따가지고 냈었어요. 근데 얘가 답을 유도식인 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죠? 말뚝을 내면서 냈는데, 그러면 아마 시험은 여기일 가능성이 높다. 나오면. 직접 진행 시험이 아마 다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 지문 한 줄 썼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그래서 얘가 아마 조커가 될 거야. 얘가. 의외성 가진 거. 지금까지 전혀 다루지 않았거든, 문제를. 지문 한 줄밖에 안 다뤘거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40페이지 부동치마. 5번에 부동치마. 동일한 치마가 아닌 것이 무슨 치마다? 부동치마예요. 자, 그러면. 자, 원인이 있고요. 자, 원인. 지금 현재 이거예요. 거기 보면,
강남 사태가 41페이지 저겁니다. 6번 때문이에요. 강남 싱크홀 생기고 난리 났죠? 지하수위 변경이에요. 자, 석촌호수 주변에 막 연립주택 내려앉고 난리죠, 맞죠? 그것이 바로 이 지하수위 변경이에요. 무분별한 땅을 들고 파니까 지하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변경되면서 침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아, 근데 이거 아직 보지 말아요. 1회 15회 나왔어요. 뭐라도 하지 마. 심심하면 해. 한번 읽어봐. 자, 대책. 대책 봅니다. 2번에 뭐 있어요? 폐지 41회 대책 나오죠? 대책 2회 냈어요. 그리고 16회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여기 1회하고 15회 나왔네요. 여기 2회고 그러면 나옵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의림 반푼이 지도 없다 그죠? 대책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앞전에 공부하라 그랬어요. 17회 때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42페이지 가지고 낸 거예요. 자, 그러면 42페이지 그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과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 있죠? 상부구조 대책을 한 번도 안 냈었거든. 그 상부구조 대책에서 지문이 나온 거야. 그리고 하나는 그거 나왔고 부동치마의 대책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낸 거예요. 반대로 했죠. 건물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뭐, 자, 반대로 했고 거기 건물의 강성 높여야 되는데 낮춘다. 그리고 건물 평면 길이 어떻게 짧게 인데 길게 서로 반대로 해가 다 했습니다. 지문을. 그리고 옳은 거 찾아라 낸 거예요. 오래 하지 마. 혹시 종합문제 하면 지문 나요. 그래서 이놈도 오래 하지 마. 끝. 자, 그러면 자, 그래서 42페이지 올해는 이걸 해 다시. 작년에는 자, 이 지방계량 나오죠. 이것도 올해 연락을 해야 돼. 지방계량. 지방계량 꼭 하세요, 올해. 자, 지방계량은 자, 종류 공법이 두 번 냈어요. 종류 공법 두 번 냈고 그다음에 16회 때 원래는 9번에 언더피닝 냈어. 그래서 임대입니다. 16회 때 9번 언더피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 이론을 꼭 들으세요. 앞전에 냈나면 죽어도 안 낸다. 명심하세요. 여기 주특기예요. 앞전에 낸 놈은 죽어도 그 부분 안 나온다. 그래서 지방계량 안 나온다 캔 거예요. 올해 17회는 올해는 죽으라고 하세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겁니다. 거기 싱크홀 생기고 침하가 생기는 주 원인이 뭐예요? 연약 지반 있는데 보강을 안 하고 들고 파서 그렇죠? 맞죠? 그 지하철 9호선 하면서 실트 공법으로 팠거든. 실트 공법. 실트 공법이야. 큰 기계인데 앞에 다이아몬드 날을 달아가지고 뱅 돌리면서 파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면 안반도 다 굴착하거든. 근데 연약 지반 들고 파니까 지하수가 이동되죠? 근데 그럼 연약 지반을 동결공, 옆에를 동결공법을 쓰든지 아니면 뭐 주입공법 써가지고 물 차수 시켜놓고 했어야 돼.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러면 쉽게 액화질소 같은 걸 주입하면 액화질소가 마이너스 190몇 도에 액화되니까 거기 땅속에 들어가면 동결되어 있다니까 지하는 일정 이상 내려가면 온도 변화가 안 생겨요. 그대로 있어요. 영하 190몇 도로 갖다 쌓아놨는데 그 원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들고 파면 돼. 푹 파면 안반처럼 파면 되죠. 그걸 파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무조건 이리가 사회적 이슈 때문에 아이 더 나와. 지금 하나만 저 나왔죠. 수두룩해. 내가 보기에는 강남 일대 거기 연립주택 검색해줘. 석촌호수 물이 다 없어져 봐요. 앵꼬 났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몇백 톤 없어졌다고 하죠? 몇백 톤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비도 왔는데 맞죠? 비도 왔는데 몇백 톤이 없어 그럼 엄청나게 없어졌다는 거 맞죠? 아니요. 비가 왔잖아요. 비 안 왔어요 요새? 그거 들고 파고 나서 비 계속 왔었죠? 그런데도 이거 중량 가지고만 측정했잖아요. 맞죠? 이거 내려간 그 양 가지고 측정했거든.
그럼 실제는 더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과연 그걸로 끝날까? 어린 반푼이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년도 보면 사회 이슈화 엄청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올해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거는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데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시방서를 저 서울 쪽에서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적게 낼 거예요. 앞전 시방서가 좀 많이 냈어. 내가 작년에 안 했지만 시간이 토요일날 저기 학원에서 전부 다 안 나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시방서 그쪽에서 무조건 하기로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 시방서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계량에 대해서 보면, 자, 그래서 언더피닝이 출제됐고요. 그러면 지방계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줄게. 첫째, 흙따지기. 자, 흙을 다지는 공법에 대해서 거기 1번하고 거기 1번에 나와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나오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하고 자 8번의 지하 공법이 나올 거예요. 바이브로 자 플로테이션 공법,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동 다진 공법이죠. 진동 다진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진동 다진 공법입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기억하시고, 그럼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진동 다진 공법은 요거는 진동을 주기 위해서 사질 지방에 효과적입니다. 모래 사질 지방에 효과적입니다. 진동을 주어서 다지는 거죠. 진동 주어서. 자, 이겁니다. 진흙과 같은 지방은 효과가 없어요. 진흙은. 자, 여러분들 진흙 아무리 다져도 잘 안 다져져요. 탈수하지 않는 이상 진흙은 탈수하면서 다져줘야 돼. 아니면 안 다져집니다. 탈수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저거 보시면 된다. 죽에 예를 들면 팥죽이나 호박죽을 끓였다. 자, 밥그릇에 넣고 막 다져봐요. 다져지나? 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튀어나와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은 어떻게 됩니까? 꽉꽉 눌러면 다지죠. 그런데 죽은 안 다져진다는 게, 그래서 진흙 같은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 지방. 그리고 8번에 보면 무슨 공법? 지하공법. 지하란 건 하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에다 건물을 지은, 건물 무게에서 어떻게 됩니까? 침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하중을 가해서 흙을 뭐다? 압축시키는, 압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뭐다? 지하공법이라고 할게요. 근데 자, 우리나라 성격상 이 지하공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성질 급한 한국은 안 써. 자, 이 단독주택 어떻게 짓는가? 포크를 와서 딱 와서 땅이 경사지 두루루 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다지는가? 이 버켓, 네? 버켓 가지고 이렇게 하고 포크레인 기사 쿵쿵쿵 몇 번 치고 들고 파. 그래 끝나요. 맞죠? 집 짓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 흙 따지기 공법이다. 그러면 흙을 다져주면 어떤 효과를 가져와요? 첫째, 지내력, 지지력 증가를 가져오죠. 지내력 증가를 가져오죠. 흙을 다져주면 지내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지내력 증가. 지내력이 증가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해주면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올해는 여기 무조건 해요. 안 하면 내가 대충 해주고 넘어가는데. 지내력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실해지면요, 자, 저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집안에서 뭐다? 유동화 현상을, 액상화 현상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와요. 유동화. 유동화가 액상화라 했죠? 액상화. 유동화, 액상화.
이거 방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흙 다지기라면. 그래서 내진적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흙 다지기 했고, 다음. 자, 탈수공법. 탈수법. 자, 탈수법이 바로 뭐다? 물 빼기. 집안에서 물을 빼는 게 물 빼기, 탈수법. 탈수법, 물빼기적인 측면, 물빼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2번, 3번, 4번, 대표적인 것 네 가지만 해놨어요. 2번, 3번, 4번, 5번. 쉽게 집안 개량으로 해서 이 물빼기 탈수하는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시면 뭐가 나온다? 저거 나오죠? 샌드, 2번에 샌드 드레인 공법이 나옵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는 모래고 드레인은 배수입니다. 배수. 그러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요거는 점토 집안이에요. 점토 집안. 그러면 공법상 웰 포인트 공법, 얘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 웰 포인트 공법. 웰 포인트는 이걸 장비를 웰 포인트라 해. 그래서 자, 5번을 먼저 볼게. 5번 보시면 웰 포인트고 읽어봐요. 기억에 끝부분에가 옆면에 여가막을 갖춘 웰 포인트란 장치야. 이거를 철강 끝부분에 끼워가지고 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웰 포인트 공법은 이렇게 해서 그걸 설치해서 물을 빼내면 사질 집안에는 됐다는 거예요. 사질 집안은 모래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막이 안 막히고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점토 집안에 때려박아 뽑아내니까 안 나와. 왜냐하면 점토는 흙탕물이 되죠. 흙탕물이 되면 여가막을 다 막아버려요.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여가막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법을 필요로 했던 거야.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이 탄생됐는데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바로 이것이 샌드 드레인 공법입니다. 자, 집안에다가 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다 일정 간격으로 계속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래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 웰 포인트 때려박아 빨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 놓으면 자, 이거죠. 자, 점토 집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된다? 시가 서서히 이 모래 기둥으로 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물 철관대로 밖으로 뽑아내면 되거든요. 이것이 모래 기둥을 활용해가 했다 해서 뭐라 한다? 샌드 드레인이라 한 게 배수공법이다 이겁니다. 모래 기둥을 이용한 자, 네, 그게 줄여서 샌드 드레인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뭐다? 세 번째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있는데, 자, 이 페이퍼는 이 특수 종이를 활용한 거예요. 모래 기둥 대신에 뭐 했다? 종이 이용한 거야. 특수 종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드레인, 페이퍼가 종이 아닙니까? 네, 종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인가? 점토 집안이에요. 이것도 점토 집안에 사용하는 공법이에요. 근데 자, 4번에 보면 케미코 파일 공법이 나와요. 케미코 파일 공법은 이것이 케미코 파일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점토 집안인데, 자, 이거는 자, 모래 기둥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생석의 말뚝을 형성해야 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석의 말뚝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생석의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석의 말뚝 공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케미코 생석의 파일 말뚝 공법입니다. 생석의 말뚝 공법. 자, 그러면 생석회가 어떤 성질을 띠는가 하면, 얘가 석회는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면 물을 빨아들여야 돼. 물. 그래서 물을 흡수합니다. 물을 빨아들여 흡수해 가지고 흡수해서 석회하고 물하고 뭘 일으킨다? 수화 작용을 일으켜요.
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 이거 나중에 뭔가 하면 팽창해. 수화작용을 일으키면서 팽창합니다. 그러면 주변 물을 어떻게 빨아들였죠? 맞죠?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주변 물을 빨아들이게 물이 있던 데가 공고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팽창하니까 옆으로 다시 밀겠죠?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케미코 발공법. 그럼 이거는 생석회 말뚝 공법이랑 생석회 공법 이렇게도 칭합니다. 생석회 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자, 이 네 가지가 무엇이다? 탈수법입니다. 자, 그러면 탈수법을 하면 물빼기를 하면요. 자, 단점이 가져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기 집안은 좋아요. 진해력 증가되고요. 땅 파기, 작업하기 용이하죠. 이런 건 다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이겁니다. 탈수법을 하면 인접지만에 자, 이 치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조라고 치마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 조라고 자기 땅에 물을 싹 빼버려서 남이 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나만 파면 돼. 내 집만 잘 지면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공사하려고 하면 주변 집안에 있죠? 보강을 해줘야 돼요. 지방계량을 해주고 공사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결공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써야 돼? 주입공법 이런 걸 써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다 안 그런다?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막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에 그 팔 때도 동결공법 써가 했으면 괜찮았어. 왜냐하면 구조체 만들어놓고 방수 딱 해놓으면 물이 이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안 되면 되거든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 탈수법까지 다루고 탈수법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한은 교체하는 것이 뭐다? 치한입니다. 치한은 교체하는 것. 교체하는 것이 치한입니다. 그러면 치한 공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몇 번의 치한 공법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인가? 6번이네? 6번에 자 치한 공법이 있습니다. 치한 공법은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굴착치한이 있고 굴착치한하고 폭파치한이 있습니다. 폭파치한.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쓴다 보면 굴착치한은 연약지반은 굴착치한을 해요. 파내고 다른 걸 잡아넣는 게 굴착치한이에요. 양질지반으로. 폭파치한은 아이고 안반은 안반인데 이상한 안반이야. 쉽게 잘 부서지거나 또는 전리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딱 갈라질 수 있는 안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안반 믿고 건물 지면 도로 나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리가 있어서 딱 미끄러지거나 했죠. 딱 갈라지는 안반들이 있어요. 그런 걸 때는 날려버립니다. 폭파를 하고 새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폭파치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 이 치안법이 있습니다. 치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 고결시키는 게 있어요. 고결. 자, 이겁니다. 보통 시멘트나 약액 같은 걸 주입을 해가지고 땅을 갖다 고체로 응결시키는 거야. 자, 이겁니다. 집안에 공극이 있거나 이랬으면 집안에 공극이 있는데 안에다가 주입을 해서 고결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쉽게 이거 생각하면 된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나이 들면 피부가 막 다 빠져나가죠? 에휴, 다 빠져나가. 근육도 빠져나가지, 지방도 다 빠져나가요, 맞아? 지금 열심히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다 빠져나가. 맞죠? 지방도 빠져나가. 맞죠? 아니, 연세 많으신 분들 봐요, 맞죠? 다 빠져나가. 근데 내 하시는 분은 안 빠져나갔어. 하도 잘 드셔가지고.
나보다 통닭을 더잘 드시던데? 아, 90몇 세 되는데 나보다 통닭을 더잘 드십니다. 밤 12시도 통닭을 드시고. 그 정도 먹으면 안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 고결이라는 건, 이 고결은 일반적으로, 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저거죠. 거기 저거. 몇번 있는 거 하면, 7번의 주의공법. 주의공법 있죠? 주의공법. 그래서 그 주의공법 잘 봐놓으세요. 시멘트나 또는 고결제 등을 파이프를 통해서 지중에 주입해서 집안을 고결시키는 것을 주의공법이라 해. 그래서 이 주의공법은 사람으로 치면 뭐다? 보톡스 맞는 거야. 보톡스가 주의공법이야. 보톡스. 그래서 보톡스 한번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지금 시술 중인 분. 손 오면 어떨겠죠? 얼굴이 각이 많이 짓는데 어느 날 동그래졌다. 그러면 깎지 않아요? 깎는 건 너무 아프죠? 그건 너무 아프죠? 뼈 깎는 거는. 그게 양악수술입니까? 그건 진짜 아픈가 봐. 양악수술하면 운동하라 하죠? 붕대 막 칭칭 감고 막 이렇게 긁는 사람도 있죠? 그거 양악수술 한 사람이죠? 서울에 보면 간호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와가지고 양악수술하고 많이 걸어다녀. 나그 사람들 처음에 뭔가 했어. 이야, 대단해. 나는 자외선 차단하려고 그렇게 감고 떠나주냐. 아니대. 양악수술한 거라 그래. 그래서 이 주의공법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라우트 공법이라 해요. 그라우트 공법 또는 그라우팅 공법이라 해요. 이렇게 지었네. 원래 그라우트란 것은 이런 공동부, 공극이나 이런 틈 등을 채우는 우리가 재료를 보통 그라우트라 해요. 그라우트. 그라우트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공극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뭐다? 그라우트 재료를 갖다 주입한 시멘트 물 같은 걸 주입하는 거야. 이것을 이해했네. 그래서 이 주의공법에 대해서, 그럼 이 주의공법은 공극이 있는 집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질 집안이나 이런 자갈 집안에 유효합니다. 여기에 효과적인데, 효과적이고요. 자, 그리고 땅을 팔 때, 자, 이 동결공법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치하수가 있을 때. 지하수의 이동을 방지해서 뭐다? 동결을 시키네. 동결. 그래서 이 동결을 시키는 이 동결 공법이 동결은 자, 이 지하수가 있을 때이 지하수를 갖다 뭐 하겠다? 동결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거기 체크하십시오. 액화질소를 거기 마시. 예, 액화질소. 액화질소가 액화온도가 마이너스 190몇 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주입해버리면 주변 땅이 쫙 얼어버려요. 그래서 액화질소 가지고 저거 많이 하죠. 가자. 가학할 때 가자 같은 거싹 넣으면 싹 금방 얼어가 나오잖아. 한 번씩 안 먹어봤어요? 아침부터 촌에 사시니까 못 먹어봤구나. 저는 안양천에 가면 해마다 하는데 가학 그거 해가지고. 우리 동네 옆에 가면 계속 해마다 해. 그러면 뭐 한번 먹으러 갈래? 아이스크림 가자 이러면서 우리 애들하고 한 바퀴 싹 돌고 오는데 그러면 싹 가자 무진장 먹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동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 이동이 심한 동네죠. 그걸로 인해서 부동침하가 지하수 변경이 심한 데는 무슨 공법을 쓴다? 동결공법을 쓰는 거예요. 동결공법.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올해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